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CEV 바이블을 직독 직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Contemporary English 버전인데요. 아주 쉽게 번역된 그런 영어 성경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 After Jesus left the temple. 1절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을 left 하면 leave의 가금이죠. leave. 떠난 후에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자, 예수께 와서 말했어요. Look at all these buildings. 자, 보세요. 이 건물들을 다 보세요. 그렇죠? 이 템플을 보라는 거죠. 이 템플, 성전을 보라는 겁니다. Jesus replied.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Do you see these buildings? 너희는 이 건물들을 보느냐? They will certainly be torn down. 예. 그것들은, 자, 여기 이제, they는 여기 앞에 성전 빌딩을 가리키고요. 그것들은, certainly 하면 확실히, 되죠. tear down인데요.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tear가 찢다. 이런 뜻이죠. 찢어지다, 무너지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수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BP로, 이렇게 과거 분사로, 그러니까 will be torn down 하면은 바로 무너질 것이다. 확실히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Not one stone will be left in place. 예. 하나도 left 아까 남다 떠나다도 되지만 이게 left가 떠나다도 되고 남다도 됩니다. will be left 이게 수동이 또 됐죠? 예.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in place 그 장소에 one stone도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네, 3절 보시면요. Later, as Jesus was sitting on the Mount of Olives, 후에 예수께서 was sitting 앉았을 때, 자,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감람산에 Mount of Olives. 감람산에 앉았을 때에 뭐할때 as his disciples came to him 제자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In private 개인적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Asked. When will this happen? 자, 언제 when 이것들이 일어날 것입니까? When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무엇입니까? 그죠? 당신이 올 때.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끝에 대한 표적은 무엇입니까? 자, 그래서 엔드로 이렇게 보시면 오브가 있죠. 예, 주님이 오시는 그때 첫 번째 사인과 표적과 그리고 세상의 끝에 그래서 오브로 이렇게 두 개를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적. 그러니까 올 때의 표적과 그다음 세상의 끝의 표적. 이걸 이제 사인을 받아보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대답하셨습니다. 자, don't let anyone fool you. 자, 이거 fool이 동사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이지 않게 하라. let은 사역동사를 뭐뭐 하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를 누구든지 너희를 속이지 않게. fool 하면은 이제 동사로 속이다. 명사는 바보 이런 뜻이지만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라. 그래서 many will come.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저 엔드로 또 이렇게 동사를 두번 받았어요. 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 올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claim 할 것이다. claim 동사가 두 개. 첫 번째, 두 번째 동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장할 것입니다. claim. 뭐라고 주장합니까? to be me. 나라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라고 주장할 것이다. They will say 그들은 말할 것이다. 데디아를. 뭐라고 하냐면, they are the Messiah. 그들이 메시아라고 말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 여기가 풀이 아까 속이다 했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will fool, 속일 것이다. 6절을 보시면, you will soon hear about wars and threats of wars. 너희들은 들을 것이다. 자, 곧 들을 것이에요. 뭐에 대해서 전쟁. 전쟁과 그리고 전쟁의 위협에 대해서 들을 것이다. 그러나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These things will have to happen first. 자, 이런 것들이 have to 하면 뭐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어날 것이다.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that isn't the end. 그것이 끝은 아니다. Nations and kingdoms. 열방과 나라들이 will go to war. 전쟁으로 가고 서로에 대해서 against each other. 전쟁을 할 것이다. 그죠? People will starve to death.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이다. In some places, 몇몇 장소에서 there will be earthquakes, 지진이 있을 것이고, but this is just the beginning of troubles. 이것은 troubles, 고난의 어려움의 고난의 시작이다. 단지 시작이다. 네, 구절 보시면 you will be arrested. 자, 여기 be가 있어요. 이렇게 수동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너희들은 arrest 하면 체포하던데 be 동사가 있으니까요. 수동태로 체포될 것이다. 또 계속 이렇게 그 동사가 수동태가 이제 분사를 받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and를 받고 세 번째까지 이렇게 받아요. 너희들은 체포될 것이고 punished 하면 이제 그 punish 혼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태형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kill 또는 죽을 것이다. Because of me, because of 때문에죠. 나 때문에 you will be hated. 자, 여기도 수동이 됐죠. 누구에 의해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 의해서. Many will give up. 많은 사람들이 넘겨줄 것이다. 자, and로 넘겨줄 것이고, 두 번째 동사로 betray, will betray. 배반할 것이고, 그렇죠? 여기도 이제 will이 생략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will hate, 서로 미워할 것이다. Many false prophets,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and fool, 자, fool이 아까 속이다 했죠?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Evil will spread, 이제 spread 하면 퍼지단데요. 사악함이, 악한 것이 퍼질 것이고, and cause many people to stop loving others. cause 목적어 to 하면은 뭐뭘 야기시키는 건데요. 그 악한 것이 많은 사람들 하여금 loving others.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게 할 것이다. But if you keep on being faithful right to the end.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keep on ing죠. 계속 한다면, 유지한다면, 그죠? 여기서, faithful이죠. 신앙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믿음을 갖고 있다면, 계속, 예수를 믿고 있다면, 바로 끝까지 신앙을 갖고 있다면, you will be saved. 자, 계속 수동이 많이 나오죠? 너희들은 be saved. 구원 받을 것이다. When the good news about the kingdom. 자, 여기까지가 동사 주어 부분입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죠. 또 kingdom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보면 되겠네요.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이 has been preached. 자, 이게 현재 완료 수동이 됐어요. 여기서도 PP가 됐죠. All over the world. 모든 세계에 전파됐을 때 또 to all nation 모든 열방에 자, 여기도 has been told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and를 받아가지고 모든 열방에 tell이 이제 말하던데 be told니까 말이 되어진다면 이제 복음이 모든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 모든 세계에 전파되고 그리고 모든 열방에 말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 보시면 예. The end will come. 자, the end 하면 이제 그 마지막 종말이죠. 마지막이 will come 올 것이다. 네, 15절 보시면 someday you will see that horrible thing in holy place. 예, 어느 날 너희는 볼 것이다. 대디아를 horrible thing 아주 끔찍한 것을 예, 거룩한 장소에서 just as 뭐뭐처럼 그렇죠? Prophet Daniel said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Everyone who reads this must try to understand. 자, who reads this가 everyone을 꾸밉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must try to understand 해야 된다, 그죠? 이해를 해야 한다. If you are living in Judea at that time, 만약 너희가 그때 유대에 살고 있다면, run to the mountain, 산으로 도망가라. If you are on the roof of your house, 만약 너희가 집의 지붕에 있다면, don't go inside to get anything. 들어가지 마라. 그죠?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어떤 것을 가지러. If you are out of in the field, 들판에 너희가 바깥에 있다면, don't go back. 돌아가지 마라. 코트를 가지러. 19절 보시면, it will be terrible time for women. 아주 끔찍한 시간이 될 거라는데요. 여자들에게, 어떤 여자들이냐면은, who are expecting babies, 출산을 예정한 여자들, 그리고 또는 nursing young children, 아이를 돌보는, 그런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여자들에게는 아주 terrible 한 타임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play 해라, 데디아를. You won't have to escape. 그렇게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나 in winter on Sabbath 안식일에. This will be the worst time. 저 worst time은 그 bad의 최상급이잖아요. 가장 나쁜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이것이 suffering 환란의 가장 나쁜 시간이 될 것이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세상의 그런 그 시작 이래로 가장 worst한 time이 나쁜 시간이 환란의 나쁜 시간이 될 것이다. And nothing this terrible will ever happen again. 이런 끔찍한 것들은 다시 ever happen,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If God doesn't make the time shorter 하면 short의 비교급이죠. 짧은, 이하보다 비교급으로 더 짧은데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시간을 더 짧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 성경에는 감하지 않았다고 나오죠. 더 짧게 그 줄이지 않으셨다면, no one will be left. 자, be left 남다였죠.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but because of God's chosen ones. 뭐 때문에, because of.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 때문에, he will make the time shorter. 네, 그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하셨냐면, 만드셨냐면은 더 짧게 시간을 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을 감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